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킬리의 다크 사이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킬리를 헤일로로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제 여덟 번째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순서가 네 편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종착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종착지로 향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최고의 종착역,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제가 그냥 그 이제 사실 이 이펙터를 저희가 그 리뷰 전에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갑자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친구 동네 계란장수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이게 뭔 소린가? 근데 그 아저씨가 늘 이렇게 말했대요. 뭐 계란이 왔어요. 뭐 계란이 왔습니다. 뭐 신선한 계란이, 우리 다 아는 레퍼토리인데 계란이 왔습니다. 신선한 계란이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룡알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아저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맨날 자기가 깜짝 놀랐다. 공룡알인 줄 알았다. 제가 아까 이펙터 쳐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간만에 이렇게 놀란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지금 뭐 그래서 이게 이게 또 이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그 썸네일 보고 내가 모르는 이펙터는 이러면 잘 안 눌러보시는데 와,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그리고 오늘도 많이 언급될 것 같은데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는 이걸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클릭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펙터. 와, 진짜 손해입니다. 이번 편 보지 않으면 손해고요. 저희가 이제 이 실제로 설명에도 나오겠지만 핑크 플로이드 저희 사운드 오퍼를 보는 건우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인데 뭐 후세에 굉장히 많은 밴드들한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럼요. 현재까지도 정말로 많은 연주자들한테 음악적인 영감을 선사하는 밴드입니다. 음악도 대곡이지만 이 사운드 사운드로 일단 보내잖아요. 사운드로 보내는데 이 어떻게 보면 핑크 플로이드 사운드를 고민을 하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혹은 나는 정말로 이 기타를 가지고 관객들을 정말 달나라 한번 보내보고 싶다라는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고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플로이드 기타톤 헌정 이펙터인 다크사이드는 연주의 창의력과 아이디어의 활력을 주는 다양한 사운드 텍스처를 하나의 케이스에 모두 담은 페달입니다. 퍼즈 채널과 딜레이, 모듈레이션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퍼즈는 77년 빅머프 스타일에 킬리만의 사운드 변화를 넣었습니다. 딜레이 모듈레이션 채널은 아날로그, 로터리 드럼 테이프 딜레이와 같은 두 가지 싱코페이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빈티지하고 따뜻한 필터를 제공하면서도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할 경우 딜레이 반복 횟수를 페달로 제어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더불어 플랜저, 로터리 스피커 캐비닛, 유니바이브 및 페이저 네 가지 모듈레이션 효과를 제공하여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 메이킹을 완성합니다. 오더 스위치가 달려있는데요. 오더 스위치를 채용하여 퍼즈와 딜레이 모듈레이션 채널의 체인 순서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노브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사용법은 간단하고요. 직관적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많이 들어볼게요. 레벨, 퍼즈, 딜레이 모듈레이션 채널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레이트, 모드에 따라 딜레이 피드백 혹은 잔향의 양을 조절하거나 모듈레이션 효과의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뎁스, 모드에 따라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거나 모듈레이션 효과의 뎁스를 조절합니다. 블렌드, 모드에 따라 플랜저나 로터리 사운드를 믹스하거나 페이저, 유니바이브 사운드를 믹스하고 딜레이 싱코페이션 패턴을 선택합니다. 딜레이 모듈레이션 모드 셀렉터, 딜레이나 모듈레이션 모드를 선택합니다. 필터, 퍼즈의 톤을 조절하고요. 퍼즈, 퍼즈의 양을 조절합니다. 퍼즈 미드 스위치, 퍼즈의 EQ를 조절합니다. 오더 스위치, 이펙터 체인을 변경하고요. 딜레이 모드 스위치, 딜레이 혹은 모듈레이션 이펙터를 켜거나 끕니다. 퍼즈 스위치, 퍼즈를 켜거나 끕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퍼즈를 켜고 딜레이를 빡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오더 스위치를 눌러서 이 체인이 변경되는 사운드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앰프는 오늘은 마샬부터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퍼즈 먼저 갈게요.
좋습니다. 이쪽에 보면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요. 세 가지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딜레이 모드로 좋습니다. 오더 스위치를 눌러볼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아 정말 멋있는 페달이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운드만 자기가 마음에 든다면 페달 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거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사운드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네. 게다가 심지어 조작이 간편한 페달이 네.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모듈레이션 계열 사운드들을 한번 독립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뭐 하나하나 보석 같은 사운드가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이거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사운드에다가 퍼즐을 한번 물려보도록 네. 할게요.
아, 이 이거 자, 퍼즈의 스쿱으로 네. 독립 사운드입니다. 반대로 바꿔볼까요? 야, 끝내주네요 진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딜레이만 독립적으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네. 들었냐면요. 이 와 제가 이펙터를 안 산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이펙터를 사고 싶다 수준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처음 한국에 터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딱 한 번 공연을 하고 저희 밴드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 정말 이 친구는 저는 약간 예상이 됩니다. 뭐냐면 이 클릭을 하시고 들어와서 사운드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극찬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사야 됩니다. 저 정말 근데, 죄송한데 네. 일단 말씀 다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레스폴 한번 물려볼게요. 근데 이 아쉽다는 거죠. 이 다크사이드가 과연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 편은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제발 꼭 봐라는 저기 썸네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운데로 다시 돌리고 퍼즐랑 같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와~ 멋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정말 이런 공간계 사운드, 아니 솔직히 뭐 한 거 없어요. 이거는 연주자의 취향에 상관없이 기타를 치고 있는 연주자라면 정말로 연주를 하면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든 연주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가슴은 분명히 뛸 겁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를 갖고 있는 킬리의 다크사이드 오늘 만나봤습니다. 은철 씨 먼저 다크사이드에 대한 한줄평 네.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는 이걸 사셔야 합니다. 라고 한줄평 드릴게요. 와, 이게 얼마 만에 이 저희가 이펙터를 리뷰하면서 얼마 만에 이또 가슴이 리액션들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모든 이 지금 이 이펙터가 조합으로 만들어낸 사운드도 훌륭하긴 합니다만 독립적으로 이미 듣고 있는 개개인의 소리들도 진짜 맞아요, 훌륭한 거예요.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 돈을 지불하고 도대체 몇 개의 이펙터를 사는 건가. 근데 이제 이 이펙터라는 게 결국에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약간의 아이디어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사운드가 특별해지고 뭐 혹은 뭐 섬세해지기도 하고 뭐 와 처음 들어보는 톤이다 아니면 혹은 약간의 선택의 미스로 사운드가 속된 말로 그지 같아지고 아 저 못 들어주겠다 이런 톤이 되거나 정말 멋진 톤이라도 음악에 잘 대입하지 못해서 음악적이지 못하는 이 덧붙임 때문에 또 이 사운드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와 이거는 뭐 와 이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저는 이런 장르를 안 해요. 저는 뭐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지도 않고 할 일이 없어요. 압니다. 뭐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그런 영역을 어떻게 보면 뭐 진작에 좀 넘어갔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지금 이 사운드 하나하나를 차별적으로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보더라도 이미 개별적 사운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같은 돈을 지불하고 지금 몇 개의 사운드를 구입하는 건가? 근데 여기서 이펙터 체인을 굉장히 재미있게 맞아요. 건드릴 수 맞아요. 있게 아예 장치를 해버렸잖아요. 아 평범하게 쓰지 마. 아, 평범하게 써도 되긴 하는데 요런 순서를 할 수 있게 줄게. 새로운 사운드 얻어내봐. 라고 제시를 해주니까 이거는 연주자로 하여금 이제 음악하는 이제 밴드 멤버로서도 정말 다양한 창작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 이펙터예요. 제가 이펙터 하면서 늘 말씀드립니다. 그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가 뮤지션으로 하여금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사운드를 제시해주는 이펙터는 정말 좋은 페달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와 정말 그런 페달이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한줄평 두줄평이 되겠네요. 묻고 답하겠습니다. 기타리스트라고요? 다크사이드로 사십시오. 라고 한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총씨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런 장르 안 좋아하는데요. 사십시오. 이거는 어떤 연주자든 기타를 연주하는 연주자라면 분명히 가슴을 뛰게 만들 이펙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총 씨가 얘기하신 대로 이 버튼 하나로 이펙터 체인을 바꾸는데 이거 합주할 때 예를 들어서 진짜 줄리아 드림이 아닌 이상은 이펙터 체인 잘못 바꿔갖고 합주를 하면 다른 멤버들한테 쌍욕 먹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이펙터는 페달보드의 체인의 어떤 위치에 둬도 제 역할을 다 하는 페달이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리스트라면 반드시 구입해야 될 페달이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5점! 15점. 마치 짠 듯하게 소름 돋네. 이게 야, 저희가 이거를 진짜 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는 게 안 짭니다. 진짜. 맞아요. 그냥 보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와 여러분 이거 제가 사실 원래 100을 하려다가 에바다. 뭐 아무리 상징적인 거지만 저희가 뭐 늘 말씀드린 15 한다고 해서 진짜 15는 없어요. 그러니까 10점입니다. 만점입니다. 그냥 무조건 10점이 만점인데 여러분 이거는 못 만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놀다 보면 가지고 놀아서 맞아요? 재밌고 가지고 있으면 각 체인별로 쓸 때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그냥 퍼즈 사운드 그리고 모듈레이션 개별로 다 사운드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40초. 사셔야 됩니다. 저도 사장님한테 오늘 좀 여쭤보러 가야겠네요. 사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킬리의 사운드 철학과 기술력이 모두 응축된 다크사이드를 끝으로 저희는 이 킬리와 함께 떠난 두 번째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직 킬리의 이펙터들이 남아있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꼭 리뷰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